이 선수가 바로 오데리안 바세 선수입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죠. 2009-2010 시즌에 루마리아 리그에서 득점왕이었고요. 프랑스 B리그에서 올해의 가드로 선정됐었던 선수고, 그리고 베네수엘라 리그에서 세컨드 팀에 선정이 됐었던 선수고, 통산 해외 리그에서 9년 차의 베테랑 선수입니다. 돌파를 잘하기 때문에 헤인즈 네. 선수가 그 점을 좀 신경을 썼죠. 아셋도 치지 않습니다. 석점포 웅수 26-21. 공격권 계속해서 고향 오리온 바세 선수 석점포로 26-21. 아, 슛 쏘는데 점프를 한참 뜨네요. 던지는 타점이 굉장히 높네요. 바셋 헤인즈 스크린 걸어주러 나왔고요. 헤인즈에게 넣어줬습니다. 다시 바셋에게 이어줬어요. 그리고 석점 이번에 넣어요. 오데리안 바셋 첫 경기라 사실 잘 모르겠지만 네. 초반이지만 슛은 좀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49-32의 스코어. 점수차 7점까지 벌어졌습니다. 가볍게 바셋이 득점원입니다. 신난 바셋, 신난 오리온 팬들입니다. 아, 바셋 선수가 좋은 움직임으로 득점 올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보시죠. 전태풍 선수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면서 김도욱 선수의 패스까지. 가발 탐나네요. 쓰실 의향 있으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바셋 속도 높입니다. 바셋 단독 속도. 97kg의 선수가 이 정도의 스피드를 보여줍니다. 55-36. 보시죠. 여기서부터 치고 나가는 바셋입니다. 그리고 송교창 선수와 함께 뛰었는데 따라오지 못했고요. 조 잭슨과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점프 능력과 덩크 스킬만큼은 한수 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점프가 지금 1m14cm를 뛴다 하는 건데 예. 자, 이건 뭐 아주 엄청난 탄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이먼 리바운드입니다. 최준용의 KBL 무대 첫 실패였고요. 사이먼의 키퍼 사이크가 최준용을 이겨냈습니다. 키퍼 사이크가 177.9cm, 93년생,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고요. 아, 지금 높이의 차이가 있는데 다윗과 골리앗을 한 차례 연출했던 다윗 사이스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최준영은 1쿼터에만 석점 두 개를 가동했습니다. 사이스! 이런 스피드와 돌파력이 있습니다. 패스아웃 김민수 먼 거리 석점 길었습니다. 사이먼이 사이스에게 사이스가 빠르게 운동하고 있어요. 이번에 어떤 플레이일까요? 더블 클러치의 패스 오세근의 득점을 사이스가 도왔습니다. 보여하는 사이트 본인이 직접 올라갈 줄 알았더니 그걸 또 어시스트를 해주네요. 결국 차분하게 기회를 확장시킬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조금 급한 플레이가 나오는 게 시각적으로 좁혔죠. 리바운드 양희종 언급하시자마자 양희종이 나타났습니다. 빠른 속공 전환 사이먼의 투안점. 사이트는 또 한 번 주먹을 불끈 쥐고 있습니다. 사이스, 김선영 앞에서 사이먼에게 전달합니다. 자, 역시 추격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요. 사이스는 석점포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있어서 대단한데요. 아, 그렇죠. 김선영이 레업을 올려놓자 사이스는 이렇게 석점을 가동했습니다. 아, 최준영 드리블 기술도 있는 빅맨인데 아, 이번에는 흘리고 말았어요. 커너버 이대찬 원앤 최준용 선수가 저렇게 비하인드 백드립을 하지만 그 지금 같은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었던 예. 플레이가 하나 나왔죠. 한 차례 이거 써나가라 이 함정이 대단했는데요. 177.9cm의 키퍼 그렇죠. 사이즈입니다.